안녕하세요. 이번에 위제너레이션과 함께 야생동물 구조, 치료, 방생을 위한 모금을 함께 하게 된 생명다행성재단 대표이자 여외대 고고학부 교수이고 지금은 또 충남 서천의 국립생태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최재천입니다. 제가 작년 1년 동안 서울대공원에서 쇼를 하던 제돌이라는 돌고래를 바다로, 제주 바다로 돌려보내는 위원회, 시민위원회 위원장을 해봤는데요. 아마 제가 이 세상에서 해본 일 중에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.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가둬두었던 그런 동물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줄 때 느꼈던 그 희열이라는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는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 활동을 좀 돕고 싶어요. 1년에 거의 한 600에서 한 800회에 걸쳐서 다친 야생동물들을 치료하고 또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방생하는 그 전 과정을 하는 아주 멋진 기관입니다. 제가 제돌이를 돌려보내면서 느꼈던 그런 희열을 여러분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. 도와주십시오. 이 모금에 동참하시는 그 후원자분들 중에서 저희가 몇 분을 뽑아서 제가 제 책에 친필 사인을 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다섯 분은 특별히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국립생태원으로 초대해서 생태원 안내도 하고 함께 자연을 보호하는 그런 일에 그 동참하는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함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말씀드린 대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일은 이제 우리 인간이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.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일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